어느새 하루해가 다가고 이렇게 해가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저녁에 물을 주러 나왔어요. 와, 비가 온 뒤에 풀들도 많이 자라고 그리고 또 꽃들이 작약이 벌써 지기 시작을 해요. 정말 작약은 화려하게 피었다가 너무나 빨리 지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아쉬운 꽃이에요. 여기는 사라 베르나르트 타시 할머니가 좋아하셨다는 작약인데요. 색감이 이렇게나 예쁘면서 겹이 풍성합니다. 이게 한 폭인데 굉장히 폭기수가 많이 불었어요. 심어준 지는 제가 한 4, 5년 그쯤 됐을 거예요. 에구, 여기 좀 보세요. 세상에 이 아이들이 키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저께 비가 올때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쓰러졌어요. 제가 지지대를 박아주지 않았더니 페스티마 맥시마 아예 땅으로 누워버렸습니다. 모든 꽃들이 다 그렇듯이 활짝 이렇게 폈다가 질때 모습은 조금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 동글동글 반쯤 피었을 때는 예쁜데 활짝 피어나니까 지저분하기도 하고 조금 나이 들어가는 제 인생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 약간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백작약은 접하고 있고 옆에는 사라 베르나르트가 저렇게 예쁘게 피고 있어요. 이쪽에도 사라 베르나르트가 꽃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저쪽보다도 훨씬 꽃이 많이 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 작약은 정말 피는 시기가 5월 이렇게 초에 피는데, 개화 기간이 굉장히 짧고 두벌 꽃을 피워주지 않아요. 그래서 꽃이 피었을 때 열심히 또 그리고 실컷 이렇게 꽃을 봐야 됩니다. 정말 일주일을 못 가는 것 같아요. 몽우리가 졌다 싶으면은 어느새 이렇게 활짝 펴가지고 여기는 벌써 질려고 합니다. 꽃송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도 이렇게 반쯤 폈을 때이 모습이 최고 예쁜 모습이에요. 5월달이 되니까 장미들이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예쁜 아이는 독일 장미, 헤르초킨 크리스티아나. 이름이 어려운데, 이 아이를 장미를 좋아하시는 분은 다들 키우고 계실 거예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고 구입을 했는데, 몇 년간은 제대로 꽃을 피워주지를 못했어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사랑스럽고 달달한 모습으로, 예쁜 꽃으로 피워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흑장미가 꽃을 많이 피워주고 있어요. 흑장미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미인데 이렇게나 건강하고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진딧물이 안 생겨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여기 연보라색 아이리스가 개화 기간이 다른 아이리스보다도 긴것 같아요. 저 옆에 보면은 아버지 표 흰색 벌써 다 졌어요. 제가 먼저 영상에 올릴 때이 아이랑 또 저쪽에 있는 아이랑 영상에 같이 담았었는데 아버지표 아이리스는 벌써 지고 저 옆에 보이시죠? 근데 여기는 절반쯤은 꽃이 지었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여기는 오스틴 장미 노란색인데 와, 제가 이름을 또 까먹었어요. 골든 셀리브레이션은 아닌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노란색 장미인데 꽃이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옆에는 흑장미가 저렇게 피어나고 있고 그리고 헤르초킨 크리스티아나 독일 장미도 활짝 만발했어요. 굉장히 예쁜 아이인데 이름이 전혀 기억이 나질 않고 있어요. 아.
색감이 핑크색 진한 아이는 제트루트 제킬 영국 장미예요. 다른 장미도 향기가 진하지만 이 아이는 유난스럽게 향이 굉장히 진해요. 멀리서도 향기가 진동을 하는데 그 대신에 가시는 다른 장미보다도 훨씬 가시가 많은 것 같아요. 올해도 저희 집에는 제트루트 제킬 향기나는 영국 장미가 이렇게 흐드러지게 많이 피었습니다. 레이디 오브 살롯이 첫 꽃을 보여줍니다. 제가 작년 8월인가 9월에 삽목을 했는데, 와, 이렇게 성장도 많이 했고, 첫 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꽃을 키우다 보면, 직접 삽목을 해서 키웠을 때, 이렇게 첫 꽃을 피웠을 때가 가장 기분도 좋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